네. 아, 전쟁에서 상처 입은 아이들을. 아. 네. 아, 이거 제가. 무슨 얘기인데? 이거 제가 그 아이들의 입장을 제가 생각해봤죠. Why should someone take it from me? 라는 걸 왜 나한테 그거를 뺏겨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제 물건은 저한테 뺐지만 제 꿈을 뺏길 수 없다. 거기가 지뢰가 많죠. 그래서 원치 않아도 좀 다치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 저런 마음들이 작품에 그대로 녹아드는군요. 옛날에는 그냥 그림을 예쁜 거, 뭐 나무면 나무를 예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자. 아주 아름답게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의 이미지를 거기다 담고 싶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탈리반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여자 활동을 다 금지시켰어요. 학교도 금지시켰어요. 운동도 못 따죠, 여자. 아니 전혀 전 모든 거를 그, 그냥, 이걸 사야 되고 하나? 네, 부르카 맞습니다. 부르카를 씌우고 조카들이 많으니까 여자 조카가 있는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니 막 하다가 아이 삼촌 아무 희망이 없. 이 말이 너무 가슴 아프다. 가면 그냥 애들은 그때로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그렇죠. 학교 가고 친구 만나야 되는데 아이가 희망 없다라는 말이 진짜 슬픈. 네네. 아, 진짜 너무나 진짜 내가 내가 자식이 있으니까 네. 그 얘기 하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그림이요? 다 그림입니다. 네. 아니 그림을 어디로 지금?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늦었어요. 아, 우리 여기 갤러리 관장님이시고. 갤러리?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한이프 선생님 초대전을 하게 돼서 제가 너무 기쁜데. 아, 제가 감사하죠. 오! 웬일이야? 워낙 잘 하시니까. 아닙니다. 젠틀하시고 인성도 좋으시고 작품성도 좋으시고 저한테는 제가 늘 아끼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작가입니다. 아, 네. 일단 그림을 가져올게요. 네. 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센서를 이렇게 하면 문이 안 닫아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자동문이니까 닫히니까 센서를 센서. 네, 아, 뭔지 알아. 야, 나는 A4용지 침 묻혀서 붙여. 맞아. 저 이쪽으로 더 오래 가는구나. 나 저 몰랐는데. 저거 A4용지 잘라서 침 묻혀서 저기 센서에 붙이면 안 닫혀 문이. 안 닫혀요. 도와주신 분 없이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아, 원래 와이프랑 같이 하는데 네. 이제 오실 거예요. 아, 같이 못 오셨어요? 어머니를 돌봐주니까 조금 어머니 식사하고 뭐 하고 준비하고 지금 5분 있는 중이에요. 한 5분? 5분? 네. 우와, 이 그림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오케이. 그냥 봐봐요. 안 돼요. 우리 와이프가 없으면 못 해요. 아, 못 하는 거 발견. 남자가 힘이 없네. 아, 구세주가 옵니다. 구세주. 슈퍼우먼 왔어.
자기 작은 거로 뜻은 맞죠? 큰 거만. 신작을 여기다 붙이면 좋지 않나? 신작을. 거의 이제 아내분이 큐레이터 역할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셈이죠. 작품의 네. 세계를 이해를 잘 하고 계시니까. 네네. 네. 확실히 와이프 보니까 속도가 달라지네. 네, 금방해요. 제가 30분 걸리면 우리 와이프는 5분. 한입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이 전시 계획은 다 와이프분이 다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거의 그래요. 처음에 전시도 저의 강력한 주장으로 확인했어요. 아, 제 매니저. 네, 매니저. 자칭 매니저. 네, 저기 월급 없는 매니저. 그리고 배치를 너무 잘해주시고 남편하고 함께 작업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아하. 네. 아, 어떻게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 안녕하세요. 귀여운 조연치? 네, 제가 줄게요. 아, 장모님이 전시에 오셨네요. 네. 엄마, 아니 어르신이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양 만들어 나붙여. 엄마 왔어요. 아프가니스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림 안에 고스란히 다 와 있어서 그 염원 있잖아요. 정말 평화를 이루고 싶은 마음과 그런 소망을 담은 것 같아갖고 볼 때마다 좀 약간 짠한 마음도 있어요. 네. 메시지도 맞아요. 확실하고 너무 좋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 한이프 선생님이 그림도 잘 그리고 진짜 실제 있는 것 같아서 잘 그렸어요. 진짜 같아 진짜. 저 눈 온 것도 봐. 눈 얼어서 녹아 내려놓은 것도 진짜 같아. 맞아요. 사진 같아요. 진짜 어떻게 살아있는 것 같냐. 너무 진짜 같아. 눈물 날락하네 너무. 이게 얼마나 신랑은 공이 드냐고 나는 그 생각하니까. 대단해. 사비 얼마나 고생했을까봐. 그걸 또 알아주시는 우리 저렇게 말씀하시고 사주셔야 되는데. 사셨겠죠? 장모님이 사면 뭐합니까? 그거를 남들이 네. 사줘야지. 네, 한이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게 아프가니스탄에는 전쟁이 워낙 오래돼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이름만 컴퓨터를 치면 전쟁밖에 안 나와요. 40년 전쟁이지만 아프가니스탄도 아주 아름다운 땅이에요. 지금도 삶 속에서는 웃음이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엄청 따뜻하고 나중에 평화가 오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가보고 싶어요. 네, 너무 가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조금 특별한 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비밀의 공간. 예. 뭐가 또 특별한 게 더 있을까? 자기 와이프 그리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제가 서프라이즈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짠! 어? 뭐죠? 뭐요? 와. 근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또 뭐야? 이빨이 너무 좋아요. 이빨이 너무 커. 장모님 그림이에요? 네. 우와. 치매는 제일 어려운 거는 어르신들이 완전 아기같이 되고 그리고 금방 밥을 먹는데 또 밥 달라고 뭐 하고 갑자기 엄마랑 이렇게 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느껴요. 갑자기 와서 넌 누구냐 막 이렇게 하면 그 잊어버리는 게 슬프죠. 와 진짜 잘 그리시네. 그림이 애기같이 순순하고 예뻐요. 네. 제가 그린 거야 한입. 네. 나
나 감격해서 이렇게 하는 일을 모르고 그냥 왔거든. 잘 그리라 하지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그리러 하는 것들 갖다 붙여놨냐. 엄마 이게 엄마 마음처럼 아름다워요. 너무 감동. 저 소름 끼쳤어요. 진짜 눈물 나와.